근데 실수가 예쁘긴 해. 근데 이렇게 볼 때 오늘은 제가 외출을 해서 저 옷 하는 거 미팅도 살짝 하고 소품샵도 가고 혼자 오랜만에 그리고 카페도 가가지고 주스도 마시고 길거리도 오랜만에 엄청 돌아다녔답니다. 혼자서 너무 오랜만에. 오늘 바로 제가 광고한 제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? 뭘까요? 바로 제 얼굴 광고예요. 이게 오늘 제가 광고한 제품은 바로 나인위시스의 베니싱밤 톤업 선크림 시그니처예요. 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저 피부 좀 환하게 계속 유지되지 않았습니까?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얘 하나 바르고 립만, 제가 아마 중간에 립을 좀 발랐는데 립이 또 아마 광고인지 아셨을 텐데 립을 발랐을 때 이 피부를 보란 말이었지. 립 광고한다고 립을 이렇게 하겠어요? 얼굴인데 여기에 주목시키지만 난 여길 보아라. 보여드릴게요. 얘 되게 괜찮아요. 근데 얘가 원래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. 나인위시스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워터밤 여신 그 권은비씨? 아마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젊은 층에는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는데
저한테 주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나이 때도 공략해도 충분히 문제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톤업 크림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여기에 선크림 기능을 한 스푼 넣어서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. 저는 이거를 뭐 나갈 때는 거의 뭐 안 나갈 때는 안 바를 때도 있지만 나갈 땐 거의 그냥 데일리로 써도 되게 무방한 뭐 무겁지 않고 제형이 가볍고 일단 약간 되게 촉촉해요. 그래서 수분크림처럼 그러니까 얇게 발리지만 톤업은 되고 이게 또 무색소래요. 그래갖고 그냥 자기 피부에 맞춰서 그냥 한 톤 업되는 정도? 어색하지 않고 막 발랐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막 뱉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발라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. 저는 화장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화장 잘 안 할 때 이거 하나 바르고 아까처럼 그냥 립에다가 그거 블러셔 요 정도 하고 하면 되게 화장한 애처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간편한데 화장한 것처럼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제형입니다. 근데 정말 그냥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. 제가 한쪽만 발라볼까요? 그치? 그래야 비교가 되겠지, 여러분. 잘 보소. 제 세수를 하고 왔어요,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. 맨 얼굴에서. 아까 낮에랑 많이 달라졌죠? 머리도 따구뽀글 그날 맞아요. 따구뽀글 약간 부시지 않은 느낌이에요.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오늘 종일 해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목까지 왜냐면 선크림 기능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목까지 발라주는 거야.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런 아이폰 딱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를 찍어볼게요. 완전 여기가 확 차이가 난다. 사진으로 찍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피부 연출 근데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톤업이 싹 되면서 너무 맨 얼굴 약간 창피할 때 있잖아요.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런 거 톤업 크림 딱 해도 되고 그냥 선크림처럼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나머지 반쪽만 할 순 없으니까 한층 업됐어요 지금. 내일 또 써야지.